놓친 애야? 입 막 부리기네. 말을 왜 그렇게 해? 챙겨갖고 와서는. 구준휘 인터마켓? 왜? 아는 사람이야? 몇 번 봤어? 신부님은 어떻게 알아? 후원해 주시는 분 자제분이야. 누구를? 두루두루. 옛날부터 치면 수십 명이야. 근데 왜 보자고 했어? 소식 들었어. 또 일하는 데서 잘렸다며? 어쩌려고 그래? 그거 내 잘못 아니야. 내가 사고 친 것도 아니었고. 그래서 계속 알바나 전전하면서 살 거야? 뭐 운 나쁜 놈이 별 수 있어? 너 완전 운 없는 놈 아니야, 이 자식아. 후원해 주시는 분이 유학 보내주시겠대. 응? 갑자기 뭔 뜬금없는 소리야? 너 출소하고서 일자리 잡기 힘들다니까 지원해 주시겠단다. 갑자기? 왜? 이제부터 너 하고 싶은 거 하면 좋잖아. 좋은 기회야. 잘 생각해봐. 됐어. 유학은 무슨. 해야 할 일도 있고. 뭐? 무슨 일? 신부님 몰라도 돼. 나쁜 일 아니야. 근데 너 이거 찾는 거 아니야? 어? 이거 어디 있었어? 내가 엄청 찾았는데. 저번에 빌려준 책 안에 있더라. 쌍둥이 동생이지?